진도 회동마을 앞바다. 이곳에서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신비의 바닷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허락된 단 한 시간. 함께 걸어보며 저마다의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현장. 진도 신비의 바닷길. 그 흥겨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는 보배섬 진도. 그중 최고의 명소는 바로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아주 특별한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일 뒤에 이 바다가요, 갈린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진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특별한 축제 현장으로 출발해 보실까요? 고고고!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맞아 역시 소리의 고장답게 신명나는 북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는데요. 흥겨운 북소리와 시원한 노래가 축제장의 흥을 한층 돋워줍니다. 이 신비의 바닷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게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진도만의 자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특히 우리 진도는 벌써 보세요. 저기 길이가 2.8km가 돼요. 그리고 폭이 30에서 40m가 되면서 우리가 걸어갔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고 우리가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그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연을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한번 구경하고 갈게요. 예, 음악. 신나는 축제 현장엔 흥겨운 공연이 빠질 수 없겠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된 진도. 진도를 대표하는 진도 아리랑을 시작으로 공연장의 막이 올랐습니다. 진도 씻김굿, 진도 만각, 다시래기 등 무려 20여 종이 넘는 무형문화재 공연이 축제 기간 동안 진도 바다에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바로 진도의 명물, 진돗개들의 신나는 공연도 이어졌다고요. 진돗개들이 보여주는 신기한 묘기는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 저도 진돗개하고 줄넘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진돗개와 함께 줄넘기에 도전하는 우리 이나은 리포터. 에게! 아니 진돗개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걸리면 어떡해. 다시! 그렇지, 잘한다. 우리 라은 리포터도 성공.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네. 바다 갈라지는 거. 바다 갈라지는 거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신기할 것 같아요. 작은 전설로부터 시작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옛날 옛적 이곳 회동마을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 모두 달아났지만 도망가지 못한 뽕할머니만이 이 마을에 남겨졌는데요. 가족이 몹시 보고 싶었던 뽕할머니가 용왕님께 간절히 빌자 바닷길이 활짝 열렸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예쁘게 찍었는데 소원은 좀 비셨어요. 네, 뭐. 네 빌었어요. 너 어떤 소원 비셨어요? 우리 아들 장가 가게 해달라고. 노총각이라. 아 그래요? 네. 아 가까운 곳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가까운 어디야? 몰랐어. 네. 어머님 어떤 거 비셨어요? 아 저희 딸은 캐나다 있는데요. 좀 좋은 남자 만났어요.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네. 어머니요. 온 가족 건강이 최고죠. 최고죠. 배 위에서 펼쳐지는 신명나는 해상 풍물 백놀이와 소포벌군 농악대의 흥겨운 가락까지 진도 사람들과 관광객은 물론 축제를 찾은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이 쭉 계속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드디어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갈라진 바다 사이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들. 해마다 음력 2월 금음경이 되면 회동에서 모도까지 2.8km 바닷길이 만들어지는 신비의 바닷길.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닷길이 드러나는 한 시간여 동안 펄 위에 드러난 조개, 미역, 낙지 등을 줍는 것이 신비의 바닷길을 걷는 재미 중의 재미. 와, 이렇게 무리를 거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점점 걸으면 걸을수록 너무 무서운데요? 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더 들어갈게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을 두 눈에 담아내고 이 길을 직접 걷기 위해 국내는 물론 이역만리 해외에서도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어떠세요? 참 좋아요. 내도 영암이 고향이거든요. 영암이 고향인데 부산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거 살다가 지금 내가 나이가 70인데 처음 와봤어요. 그새 미역을 이렇게나 많이 캐셨어요? 와, 지금 미역 캐시는 거예요? 예, 미역 캡니다. 와, 아니 이거 다 어디에다가 쓰려고? 뭐 해 드세요 이걸로? 이거 굽기를 먹으려고요. 직접 채취했는 거니까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미역국 끓여줄 거예요.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또 와야죠. 너무 신기해서요. 또 올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처럼 이게 쫙 갈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탄했습니다. 네. 미역이 다가 아니다. 그 귀하다는 낙지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어디 잡으세요? 저요. 저 입구에서. 저 낙지 잡으세요. 처음 봤어. 처음. 나 입구에서 돌리켰는데 나왔어요. 나 못 봤어요.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아요. 가족끼리 와야 됐어요. 관광 타고 왔거든요. 낙지 불낙전골. 낙지 너무 좋죠? 신비로운 바닷길의 기적.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이렇게 멋진 길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와, 이렇게 멋진 길을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하루에 딱 한 시간밖에 못 걷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 신비의 바닷길 너무나도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올 거예요. 특별한 추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도로 놀러오세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순간. 아름다운 신비의 바닷길은 물론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곳이 바로 진도입니다. 일상에 활력을 얻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진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도로 놀러오세요! 진도 사랑합니다. 네. 예전에 이거 뭐 유니스트 설립하는데 그래도 지분을 좀 있으시잖아요. 아, 서명받으러 많이 다녔지 그때. 그때 그 몇십만 명의 그 서명지를 내가 들고 그 자료 있다니까. 국립대 설립 100만 시민 서명운동. 왜 국립대인가. 국립대를 설립하자.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또 이 자리에 국립대학을 설립하자고 또 나왔습니다. 다가섰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많은 울산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진과제가 시장 쪽에 가면 시장 아이돌이잖아요. 엄청난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여기 어. 20대들. 아, 근데 이 학생들은 공부만 하기 때문에 TV를 안 봐, 잘. 만약에 이제 최진구의 발품 10개.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명이라도 얘기하면 바로 저희가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모실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뭐냐 하면 여기 학생들은 이제 최진구도 모르고 발품식에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 나를 좀 이제 골탕을 먹이겠다 뭐 그거 아니야 지금 어디 있어 지금 학생도 없어요 지금 이 봐봐라 지금 휑하지 학생을 찾아서 떠나야죠.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아냐 이거지? 네, TV에서 봤어요. 아, 보셨어요? 아, 봤구나. 제 이름 아세요? 물어보고 싶은 그거예요. 저를 아냐 이거지? 모르겠어. 나 모르죠? 아니 모르겠어요. 아, 모른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잠깐만요. 아무나 다 이제 막 들이댈 거야 이제. 교수님이세요?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나가시는데 바쁜데 죄송합니다. 그 무슨 과 교수님이세요? 전자전기요. 전자전기의 성함이? 정진홍. 정진홍 교수님이십니다. 호 예. 교수님. 그 우리 과학기술원이 이제 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자하고 왜 오래 손을 잡고 있지 내가? 그 전기? 전자. 전기 전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제 주로 연구하시는 걸 좀 설명을. 예. 네. 와이파이가 현재 예. 이제 그 어떤 와이파이 기계가 있고 또 거기에 접속하려는 예. 이런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휴대폰이 접속했을 때 어떤 아주 미세한 딜레이가 생기고 지연이 생기는데 그 지연 시간을 이제 아주 10분의 1, 뭐 10분의 예. 1로 줄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요? 예. 와, 우리 작가실 이제... 와이파이 잘 안 터지는데요? 지금 공유기를 새로 사신 분이에요. 5만 원 이상. 아, 맞다 맞다. 나오는 분이랑. 아이고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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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요. 저 보셨어요? 예. 아 예. 그러면 교수님한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데 제 이름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또 돼지국밥 들어가신 것도 한번 뵀는데. 어, 그래요? 예. 거기도 오셨어요? 예. 오. 지금 제가 나온 데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거기도 가시는구나. 예. 교수님도 돼지국밥 좋아하시네. 그러면 저 제 이름은 모른다고 하고 제가 그 하는 먹으러 다니는 프로그램 있어요. 예. 그거 뭐예요? 제가 보기는 자주 봤는데. 예. 아, 이름이. 울트라는 아니고. 어, 울트라는. 울트라 안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나가잖아. 예. 불편해. 예, 예. 우리 그냥 내자로 가는데 그 그냥 이렇게 가서 먹는 게 아니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꼭 아니 그러니까 이걸 팔로 다녀야 돼. 막 이거 팔로 이거 팔 이거 팔 이거 팔고 먹어요. 아니 내자래. 내자. 이걸 팔고 다니면서 이제 그 먹는 이걸 뭐라 발품. 그치.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옛날 그 이제 그 이제 잘 산 양반집에 그 와서 이렇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손님?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손님은 손님인데 그 이렇게 이제 발품 쉽게? 아, 예, 예.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야, 역시, 여러분, 유니스트의 교수님은 다릅니다. 그, 예, 가시던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밥도 있고, 그 아래쪽에, 그, 또 국밥, 거기도 맛있어요. 거기, 아, 거기도 맛있어요. 이런 이제 그 음식에서도 이 색으로 일단 맛을 낸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이미 야 예쁘구나 잘 됐구나.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뭐 비빔밥 하면 다 그러잖아요. 뭐
고사리 들어가고 무나물 들어가고 콩나물 그다음에 버섯. 요건 이제 그 아마 뭐 이게 목이 버섯일 겁니다. 버섯이고 그다음 요게 이제 그 양배추 그다음에 육회 아닌가요? 요게 육회겠죠? 한번 맛을 볼게요. 아닌데요? 뭐예요? 육회 아니에요? 육회가 아니고 무. 무에? 무, 무. 무. 요건 도라지고. 아, 고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육회가 아니고 고기를, 이 질문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익혀서 냈는데. 하고, 요, 계란, 요, 요거 보세요. 반숙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통 이제 그 비빔밥집에 가면 국이 뭐 어쩐지 콩나물국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러는데 이 집은 미역국이 나왔어요. 근데 미역국을 이 국이 또 맸어야 되거든. 이 집은. 국물이, 아, 이거 아주 그냥 예술이구만. 이 집에 이제 밑반찬이 딱 우리 아까 사장님이 밑반찬을 위에 갖다가 쫙 이제 놨는데 이열 횡대로다가 둘, 셋, 열두 가지가 이렇게 나란히 싹. 내가 지금 물김치가 지금 기준이잖아, 기준. 깍두기. 이게? 한번. 그럼 이거 뭐죠? 드셔보시면 맞춰보세요. 이게 색깔이. 아, 저쪽에 감일새. 감이에요? 감도 감을. 감 장아찌. 이야, 감당하지. 이거 색깔이 조금 다른데. 이건 감이고, 이건 저기, 뭐야, 꽃감. 꽃감으로다가 장아찌를 매콤달콤 새콤하게 담갔어요. 아, 이건 맛있네. 그러면, 이제 싹. 밥은 여러분 먹을만큼 적당히. 예, 그래서 고추장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 비빔밥은 마무리는 고추장이야. 아, 이야, 얘들이 붙어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걸 싹 비벼야죠. 그 이 비빔밥에 제대로 맛을 알려면 여러분 이 숟가락으로 비비면 안 돼요.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살 이렇게 묻혀줘야 된답니다. 계란을 싹 터뜨려줘야 돼요. 터뜨려가지고 싹 입혀줘요. 비빔이 하여튼 새로운 맛을 또 창조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나는 좋아해요. 그리고 이 버섯의 식감이, 아, 대단한데요? 남기면 안 돼. 이 집이, 이제 이 메뉴가 이 집이요. 다른 메뉴가 없고, 비빔밥만 딱 한대요. 단일 품목으로. 얼마나 사장님이 그런 비빔밥에 자신감이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사장님 한번 불러볼게요. 사장님! 정말 맛있어. 근데 이걸 하여튼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네, 가을에 이제 네. 많이 날 때 깎아가지고 말려가지고 1년 내 쓰는 거예요. 이 감, 이거 깎아 말리고 하는 게 이게 손 보통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하셨고. 토마토 장아찌 한번 예, 예. 담아보세요. 여기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토마토. 토마토하고 그러니까, 오이, 예. 오이, 고추, 양파. 양파. 네네. 이게 토마토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토마토인데, 아, 토마토를 이렇게 졸여 먹는다 하는 것도. 와. 오이.
네, 아삭한. 아, 이건 누가 담근 거예요? 제가 담은 거예요. 와, 이게 어쩌면 그냥 토마토 먹는 것보다가 더 맛이 좋은데, 새콤하면서? 네,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토마토 때문에 또 다음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 이것 때문에? 네. 예, 오늘, 야, 하여튼 반찬도 특이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비빔밥 맛은 나물에다가 뭐에다 다 좋지만 이게 맛이 없으면 끝이야. 그쵸. 고추장, 고추장. 네, 고추장도 직접 담아. 네, 아직도 담궈서. 근데, 아니, 근데 고추장이 일반 다른 이제 고추장 가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주르륵 흘러요. 이 집은 이게 뭐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저희는 이게, 여기 배를 예. 다 이렇게 숙이 그냥 끓여가지고 끓고, 예. 배를 넣는 거예요. 아~ 배농사. 예, 여기 배농사를, 배농사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배로 맛있어. 네. 예. 야, 이봐 이봐 고추장이 진짜 제대로 맛있어야 이 비빔밥이 살아나거든요. 오늘 제가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또. 내일이면 또 생각날 것 같고. 또 자고 나면 또 생각날 것 같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준비기간만 장장 6개월. 어? 내 너무 기다리더라. 눈이 빠질 뻔했다. 10주간 요진 안동 MBC 라디오 특별기획. 가슴에는 뜨거운 불꽃을, 총구에는 시린 역사를, 한선비의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삶을 다룬 이야기,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작 현장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의도의 한 녹음 스튜디오. 성우들의 대사 녹음을 앞두고 브리핑이 한창입니다. 첫 녹음일에 어느덧 15번째 대본. 그 동부의 외족이죠. 그 내암마을의 백하 이쪽 분들이 이제 만주로 떠나는 이런 장면. 그 다음에 만주에 처음 도착해서 막 고생하는 장면. 그런 느낌을 좀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기에 몰입할 시간. 베테랑 성우들도 떨리긴 마찬가지인데요. 떠나기로 했네.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은 방도가 없지. 항일 독립투쟁을 내용으로 한 국내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인 만큼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 여기 감히 석주 이상령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되게 부담도 되고 되게 감동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라면 이 시대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한번 반문도 가져보면서 제가 이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반성도 해보게 되면서 나름대로 좀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일대기를 통해 독립운동의 생생한 역사를 다루는데요.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임청각은 석주 일가의 가택으로 한 집안에서만 무려 11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상징적인 곳입니다. 특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그런 임청각이 일제강점기 철도 부설로 반토막이 난 사연은 독립운동가의 어려웠던 사정을 짐작케 하는데요. 철도는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니까 철도는 바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래 이제 임청각으로 돌아가자면 터널이 몇 개를 뚫어야 되고 빙빙 돌아요. 돌자면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인구 많은 지역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독립운동가를 피해를 주기 위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놨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택을 팔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석주 이상룡 선생. 그 이야기가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된다고 하니 증소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독립투사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지역입니다. 경북의 독립운동사를 들여다보면 초기, 그러니까 경술국치 이후에 전개된 독립투쟁의 중심에는 항상 석주 이상룡 선생이 있었습니다. 석주 선생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사는 곧 대한민국의 독립투쟁사가 되고 그 투쟁사에는 임천각이라는 둥지에서 배출된 석주 일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100년이란 시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석주 선생을 중심으로 한 임천각 사람들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또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녹음실. 한참을 연기 중인데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너 기다리더라. 눈이 빠질 뻔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진지한 분위기만 감도는가 싶던 순간. 며칠만이라도 말미를 좀 주십시오. 전국신보에는 한인이 서간도에 작은 독립국을 세우려 하는데 일본 관리가 기밀을 정탐해 40명도 넘게 잡아갔다는 엉터리 기사도 실렸고. 선생님 이거 잠깐만, 이게 지금 내레이션 통 같은데 방금. 응? 야, 이게 잘 안 된다. 다시 학원 끝나드려요? 연기가 안 된다. 연기 같이 한번 끝나드려요? 아니 다시 한번 줘보세요. 일본 관리가 기밀을 정탐해 40명도 넘게 잡아갔다는 엉터리 기사도 실렸고.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심장이 뜨거웠던 연기자들, 장장 2시간의 녹음을 끝내고 나서야 한숨 돌립니다. 사실 저희도 잘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지금 그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키며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다른 라디오 드라마보다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장난스러울 수 없는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게 있긴 해요. 그리고 그때 하다가 또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호칭이라든지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부담이라기보다는 막연한 좀 책임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하면서 이렇게. 독립사를 다룬 이야기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 철저한 고증은 필수겠죠. 때문에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관장이자 사학자를 통해 내용 감수 과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임천각 주인들의 그 걸어갔던 뜻을 세우고 걸어갔던 그 이야기가 가능하면 사실을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대중화가 되려면 또 픽션도 넣어져 가미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연구자와 이 제작자가 어쩔 수 없이 외죽 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약 1,000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고 알려진 경북 안동.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역 방송국이 직접 나서서 제작한다는 것 또한 흔치 않은 도전인데요. 최근 추서된 허은 여사의 육성 인터뷰까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도 안동 사람인데 안동에 있는 임천각을 소재로 이렇게 방송을 한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임천각 잘 몰랐는데 라디오로 나온다고 하니 좀 기대가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잘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의미를 되새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그 의미 있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생생한 독립운동사를 시간을 거슬러 만나러 가는 길.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안동 MBC로 주파수 고정해 주세요. 100년 전 개아기의 경지를 느껴보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에 이국적인 인테리어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색다른 분위기의 카페부터 경주의 독립운동사와 조선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소까지 경주의 개아기로 떠나는 컨셉 여행 함께 가보실까요? 요즘 경주여행 오시는 분들요, 그냥 다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의상대여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한복부터 복고풍의 교복까지. 또 요즘은 경성 스타일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를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개학이 신여성으로 만들어줄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변신하러 가보시죠. 불꽃으로 살다간 의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모두 기억하시죠? 이곳에 오시면 그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잠시나마 개화기 시절의 의복으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완전 여기 미스터 션샤인 나왔던 공간 같아. 어머. 오, 너무 예쁘다. 대박. 이거 싶은데? 나 김태리 같아. 어머. 이웃대포고. 수십 여벌의 개화기 의상이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의상도 준비되어 있어 커플들에게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 러브라는 거 나도 한번 이거 해보고 싶소만. 김태리 같지 않아요? 빨리 입고 와요. 자, 저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짜잔! 리포터 안수진에서 불꽃처럼 살고 싶은 개화기 신여성으로 변신! 어때요? 잘 어울리죠? 아, 근데 뭔가 아쉬운데. 모자를 써도 예쁠 것 같고 가방 하나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없나? 액세서리는 이쪽에 있어요. 그럼 그렇죠. 의상만으로는 부족한 2%를 채워주는 가방과 신발, 그리고 모자까지 정말 다양한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상에 맞춰 취향껏 골라주시고요. 자, 저도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신을 마쳤다면 인증샷은 필수죠. 의상대여점에 마련된 다양한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겼습니다. 의상까지 딱 갖춰 입었으니까요. 저희 경주의 개화기를 느껴볼 수 있는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경주에 많고 많은 한옥 카페. 그 중에서도 이색적인 분위기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2층 한옥 건물을 들어서면 정통적인 느낌의 문살과 샹들리에 조명이 어우러져 커피가 아닌 가베를 마시던 시절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 꼭 드라마 세트장 같죠? 여러분, 저 어떤가요? 이곳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제가 오늘 제 의상과 딱 어울리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이 들어서자마자 사장님께서 이 개화기 때의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하나하나가 느껴졌습니다. 이 여러분, 이 전통적인 창문과 또 이 샹들리에 보이시나요? 이거 꼭 개화기 시대를 딱 옮겨놓은 것 같지 않나요? 경성 분위기의 카페로 유명한 이곳. 소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썼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옛 한옥에서 옮겨온 디딤돌부터 테이블, 소파까지 색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왔다니 목이 좀 마르네. 여기 목 축일 것 좀 주시오. 네, 커피나 에이드가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에이드는 무엇이오? 달달한 탄산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주보다 맛있는 건가? 뭐 그걸로 주시오. 산딸기랑 블루레몬 에이드가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뭐 그럼 알아서 준비해 주시오. 네, 알아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수제에이드 맛집으로도 유명하다는 사실. 직접 담근 수제청으로 만든 에이드는 고운 빛깔에 한번 반하고 깔끔한 맛에 또 한번 반하게 되는데요. 이곳의 분위기와도 정말 잘 어울리죠? 정말 감주보다 이 에이드가 훨씬 맛있네요. 저는 이 산딸기 에이드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 산딸기의 달달하면서도 뭔가 시큼한 그 맛과 또 이 산딸기 씨앗의 식감까지 어우러져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100년 전으로 떠나는 경주 여행. 이색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즐기셨다면요. 이번에는요. 진짜 100년 전 경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 경주의 대표적인 여행지 교촌마을. 조선시대 가옥을 재현해놓은 한옥마을로 경주의 대표 관광명소죠. 최근에는 월종교 복원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촌마을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저희가 개화기 시대로 여행을 왔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바로 저곳에 있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11대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켜온 경주 최부잣댁. 이 고택은 최부자 가문이 교동에 정착하며 1779년경에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양반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요. 바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사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가요? 예, 이 최부잣집의 마지막 부자 만석군 12대손 최준 선생님.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 없는데 재산이 뭐 필요하냐면서 독립자금을 거액을 대신 분이라요. 나라가 없는데 돈이 뭐 필요하냐. 그것도 하나 중요한 거지만 또 여기에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그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 독립운동을 하신 최준 선생님께서 생활을 네. 하신 공간인 거죠? 예예 예, 앞에 여기에 큰 사랑채.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거액의 자금을 송달했다는 최준 선생님.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된 올해 경주에서도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만날 수 있어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100년 전 경주로 떠나는 여행. 이 아름다운 경주의 모습과요.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번 봄에는 경주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색다른 의상을 입고 떠나는 시간여행. 경주의 개화기 시절을 상상하며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떠올리며 어느 때보다 뜻깊은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주의 봄은 지금 샨샤인. 옛날 옛날에 명을 이어준다는 나물이 있었으니 그대여. 자 여러분 네,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요즘 이 입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때가 아니면 정말 만나볼 수 없다는 봄철 입맛을 제대로 살린다는 그런 나물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쪼매만 내가락 하는데 그 쪼매가 언제까지인지 멀다 진짜로 쪼매 쪼매 쪼매쪼매 가다 보니까 저 보이는 거 사람 맞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도대체 여기가 저 해발 몇 미터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한 예. 600m 됩니다. 600m? 예. 이거를 매일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갔다 왔다 갔다. 600m면 이제 정상이 다 오는 거죠 이제? 동해서. 와, 이게 그거예요? 어머나. 여러분은 지금 사천군 사황에 있는 깨끗한 봄철 그 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산청 황매산 자락 해발 600m 언덕.
푸르댕댕 봄 기운을 물씬 풍기는 이 녀석들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침 채취 중인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엄청 산비탈이네 진짜. 많이 따셨어요? 아 이거예요 이거. 와 이거 청경채인가 이게? 3만 원? 예. 아 그럼 그거잖아요 다른 걸 명이나무. 명이나물이라고. 명이나무. 명이면 저 울릉도에서 나는. 네, 울릉도에서 나는 명이나무. 여기 산마늘이라고 합니다. 알싸한 마늘 향을 품고 있는 봄철 채소 산마늘. 울릉도뿐만 아니라 이곳 산청에서도 재배되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 강원도 쪽에서 오대산종이라고 있는데. 오대산종이 있고 강원도에. 잎이 없다 해야 되나? 울릉도 이 잎이 동그라이 그래. 아, 좀 차이가 있구나. 네. 이 딸도 어떻게 따야 돼, 어머니? 이게 맹이나물은 두 개 아니면 세 입이 나거든요. 네. 많이 나면 세 입 나는데 보통 보면 이 보면 두 입이라 해요. 네. 근데 한 입은 다 따면 안 되고. 다 따면 안 돼요? 예, 네, 어. 한 입은 두어야 돼요. 왜요? 강합수를 받아야 내년에 수확을 할 수 있대요. 아, 부러뜨리면 돼요, 이렇게? 예, 밑에. 이렇게? 예, 예. 아, 직접 산 마늘을 수확해 보니 야 일일이 해야 되니까 손이 진짜 많이 간다 그지? 처음 널 봤을 때 왠지 이게 이제 꼭대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요거를 네.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두 개 내지 세 개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를 놔둬야 내년에 난다는 거. 싱싱하게 자란 산 마늘 제가 또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알싸하네요, 그죠? 3월 하순부터 약 40일 남짓 짧은 수확 시기만큼 귀한 채소인데요. 참 이게 왜 산마늘인지 알겠네요. 산 타는 것만 늘 힘들다. 예. 근데 진짜 그 힘들지만 그런 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그 울릉도 종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먹어보니까 장아찌 먹어보니까 매력도 있고 뭐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서 뭐 진주 시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또 한 9년 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실패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재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제일 먼저 이곳에서 납니다. 이 생채는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소득도 높고 판매도 100% 완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강원도보다는 한 40일, 네. 울릉도보다는 한 10일 정도 빠릅니다. 빨리 맛볼 수 있어서 좋고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더 좋은 산청 산마늘. 이따 뵐게요. 네, 이따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소쿠리 가득 씻고 하산했는데요. 수확한 산마늘은 곧바로 깨끗하게 샤워시켜주고 산마늘의 시그니처 메뉴 장아찌에 부을 간장을 버글버글. 항아리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았으면 이제 간장을 붓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후에 저희가 이제 꺼내 먹으면 되나요? 한 달. 예. 마음 같아서 지금 꺼내 먹고 싶네요. 특이한 게 이게 왜 생잎도 있고 쌈도 있고 또 이제 저 명이 이제 장아찌도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맛이 다르겠지만 어떠세요? 직접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것저것 드셔보셨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몸에 좋게 오는 생채가 그런 게 더 좋은데 네. 장기간 보관하고 먹기 위해서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연속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담는 거고. 의외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산마늘.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소리는 늘 들리죠. 저는 인생이 고기서 고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고기는 늘 질리다. 질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어? 이것도 좋습니다만 오늘 주인공은 이제 말 그대로 명의입니다. 근데 그 명의가 어디서 좋길래 사람들이 명의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말하기보다는 그 국립산림과학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 자양강장, 그 항산화, 항암, 콜레스테롤 저하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 연구 결과 발표되고 특히 이제 고기하고 싸먹을 때는 느끼한 맛을 그렇죠. 제일 좋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거 그래서 좋다고. 예, 요거 쌈을 싸가지고. 어, 뭐하네. 진짜 먹기 힘든 겁니다. 생리품. 아, 또 생각나는 맛.
오고 가는 쌈 속에 싹트는 감탄사. 잃어버렸던 입맛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명이나물 말이죠. 그야말로 삼겹살 싹 싸가지고 거기다 김치까지 올리면 최고의 국물이잖아요. 명이나물 울릉도도 좋지만 이제 명이나물은 산청 창원으로 오세요. 오세요.